안녕하세요, 양승은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이렇게 따끈한 국물 음식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하고 푸짐한 재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짬뽕. 이 짬뽕이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변신을 시도했는지 알아볼까요?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짬뽕!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다양한 재료들로 만든 짬뽕부터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이색적인 짬뽕까지,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재미있는 짬뽕의 세계. 이색적인 짬뽕의 숨겨진 비법을 찾아 출발! 짬뽕 한 그릇 더 주세요. 건강에 좋은 짬뽕? 아니, 어디에 어떻게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회복이나 그런 거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요리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렇게 뚫어져라 보시다가 팬 뚫어지시겠네. 팬을 빨갛게 달군 다음에 한 600도 정도 되는 온도가 돼야 저희 요리가 맛있게 나옵니다. 자, 직접 실험에 나선 제작진. 과연 팬의 온도가 몇 도일 때 종이가 탈까? 종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00도 이하의 팬에서는 종이가 타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반면, 600도의 팬에서는 순식간에 종이가 파르르 타버린다. 근데 이렇게 달군 팬에 요리를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달궜을 상태에서 볶으면 잡내가 사라지고 그치 해물을 씹었을 때 그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600도로 벌겋게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굴을 비롯한 해산물을 투하, 가진 채소도 투하. 열심히 뒤집어 먹고. 아니 근데 다른 짬뽕과 비슷한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들어가서 특이하다는 거죠? 오, 혹시 육수의 그 비밀이? 육수 만드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비밀의 장소로 고고싱! 아, 궁금하다, 궁금해. 그 국물을 만드는 비밀의 장소. 예? 이게 다 육수의 재료라고요? 어? 아니 근데 이건 한약재들인 것 같은데, 육수의 한약재를? 황기, 마늘, 다시마, 엄나무, 녹약, 마가모까지? 한약을 쓰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까지 잡는 비법으로 해서 저희가 국물을 특허까지 냈습니다. 예? 국물의 특허를? 정말 특허를 내셨네. 세상에 특허받은 국물이라니 대단합니다. 특허받은 국물의 비결은 먼저 신선한 사고를 넣고 생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후에 각종 한약재를 넣어서, 이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마와 마늘을 넣은 후 넣은 다음에 12시간을 그렇게 12시간이 흘러 가마솥을 열어보니 이미 모락모락. 12시간 동안 푹 익은 사골과 푹 익은 닭, 육수는 한약재가 우러나 아주 진해 보이는데요. 정성이 가득한 육수 완성이요. 이들은 이름하여 짬뽕 대기족. 아니, 그 줄만 해도 아이고 길다 길어. 짬뽕 먹으러 왔는데요. 짬뽕 먹으러 왔어요. 짬뽕 먹으러 왔어요. 짬뽕 먹으러 온 손님들이 아주 많기도 합니다. 짬뽕 주문도 한가득. 아니, 혹시 이 면발에도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알카리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국식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해서 저희 배달이 돼가지고 면발입니다. 바쁘다 바빠. 자, 우선 그릇에 면발 먼저 척척 담은 후에 600도로 팬을 달구고 과 가진 채소를 넣어서 볶는다. 아니 근데 바빠 죽겠는데 꼭 그 절차를 다 지켜야 돼요? 여기에 12시간 동안 우려낸 한약재 육수를 붓고 끓이면 건강에 좋은 이색 짬뽕 완성. 이야, 이거 왠지 보기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매운 짬뽕 만들기. 아니 근데 뭘 넣는 거죠? 매운맛은 그냥 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간다는 거. 고춧가루 듬뿍 매운 짬뽕 완성! 이야, 요것도 참 맛있겠네! 완성된 매운 짬뽕은 원하는 손님들에게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그릇짭짭, 그릇짭짭! 이야, 맛있어 보이긴 한데! 껍질을 다 벗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벗겨 있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개운하고요. 석굴이 시원해요.
진한 맛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짝 칼칼한 맛이 있어서 나름 좋아요. 담백한 맛이 더 국물하고 밥하고 잘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싹 비운 짬뽕 그릇만 여러 개. 아니 식신이 납셨나? 한약 짬뽕 맛에 반한 제작진 짬뽕 폭풍 흡입.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혈관 이제 이거 못 먹잖아요. 서울에도 드실 수 있어요. 이거를요? 예, 그럼요. 그건 몰랐지롱. 이 짬뽕을 이제 먹었을 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 짬뽕.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있는 짬뽕. 올겨울 이색적인 짬뽕의 세계로 푹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